안녕하십니까. 볼쟁이 김대현입니다. 지금 여왕이 지금 기어 나왔습니다. 어느 곳에서 기어 나왔는지 기어 나왔는데요. 여왕이 날지 못하고 그 땅바닥에 기어 나온다는 건 이제 늙은 여왕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 날개가 해졌거나 그럼 날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여왕은 날개가 정상입니다. 그리고 배가 산만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산란을 하던 여왕이 집을 버리고 나왔다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벌통 내에 외역봉이 야군에서 죽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봉충을 관리를 못해서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벌들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 봉충을 관리를 못하게 되죠. 그러면 일부 봉충을 포기를 해요. 일부 봉충을 포기하면서 이제 썩기 시작을 합니다. 썩기 시작하면 개미가 끓기 시작하고 그리고 박테리아가 번성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자기 집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을 버리고 나오는데요. 이 여왕을 제가 확인을 하고 지금 벌통을 갖다 대줬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왕이 괜찮습니다. 세살 정도는 된것 같고요. 세살 정도는 된것 같고 아직은 괜찮은 왕입니다. 근데 지금 바닥을 기어서 나왔다는 건 날지를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날지를 못한다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얘네들이 배에 알을 가득 채우고 산란을 하는 도중에 결국은 버티다 못해서 도망 나온 거거든요. 그럼 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처녀왕이 비행을 할 때는 날지만 이제 교미를 해서 알을 배에서 생산하기 시작하면 날지를 못합니다. 여왕이 기어 나왔다는 건 어딘가 통 하나가 지금 또 하나 깨졌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사양 준비를 하고요. 사양 준비를 하고 로얄제를 시작하려고 지금 벌통을 이렇게 따로 빼놨습니다. 따로 빼놨는데요. 바닥에 보이시죠? 농약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살충제겠죠? 왜냐면 지금 농약 칠 데가 없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농약 칠 데가. 이 어제 갖고 들어온 통입니다. 이 수박밭에 지원했다가 어제 갖고 와서 이 자리에 딱 놨는데 이제 바로 그냥 오늘 떨어졌다는 거죠, 오늘. 이건 오늘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어제 갖다 놓고 오늘 떨어진 거죠. 이거 환장할로우신. 보시면 혓바닥 내민 거 보이시죠? 여기도 보면 혓바닥 내민 거 보이시죠? 또 어떤 새끼가 또 살충제를 쳤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따로 똥을 빼놓은 건 이제 로얄젤을 생산하게 되면 저 안에 있는 벌통에서 충을 꺼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로얄젤을 생산할 때그 어린 충을 꺼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대여섯 개 정도를 빼놓습니다. 빼놔야 가까운 데서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충을 빼서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벌써 또 어제 수박밭에 갔을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여왕을 만들어 이제 로얄젤을 만들어 생산해 내려고 충을 쓰려고 가까운 자리에 마련했는데 오늘 아침에 저게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 근처 어딘가에서 어떤 놈이 또 살충제를 했다는 얘기죠. 정말 징그럽습니다. 지금 밤꿀이 들어오고 있고요. 더 이상 있다가는 벌이 전부 작살날 것 같아서, 내일 채미를 끝내버리고, 이제 사양을 시작해서 얘네들이 밖으로 못 나게끔, 그래서 사양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벌다 떨어질 것 같아서 더 이상 밖으로 못 나가게 할수 있는 방법은 사양을 시켜서 사양꿀을 뜨면서 벌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요. 지금 밤꿀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밤꿀 기다리다가 작살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은 안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밤꽃이 폈습니다. 그리고 한 3, 4일 전부터 밤꽃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비가 내렸는데요.
결국은 방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지금 그 순간인데, 더 이상은 안될것 같고, 지금 제가 야생화하고 방꿀하고 섞어서 채미를 하려고 기다렸었는데요. 이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아, 올해가 기해년입니다.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아,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뭐, 기해년,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조금 아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시면 준비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는 2019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019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2019년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숫자는 풀이를 하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래서 그 안에 뜻이 담겨 있긴 한데요. 그걸 풀이하자면 수학자 아니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기억하시고, 2019년이면 숫자를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올해가 기해년이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기해년, 2019년을 푸는 것보다 기해년이라는 그 자체를 푸는 게 빠릅니다. 결과적으로 올해는 기해년이기 때문에, 이제, 토약이라고 그러죠. 비위가 약한 사람들. 비위가 약한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기는 음토입니다. 음토. 음토기 때문에 실이 아니라 허입니다. 허. 강한 게 아니고 약한 거기 때문에 허가 되는 거죠. 그럼 기해년이니까 기토니까 약토라는 얘기죠. 약토면 목극 토가 되죠. 목극 토가 되기 때문에 목이 실증이 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병이 옵니다. 하나는 간 쪽으로 병이 옵니다. 이게 100%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좀 유용하게 쓸수 있으니까요. 간 쪽에서 병이 오고요. 대장 쪽에서 병이 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간 기능 안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참고하시고요. 아, 올해가 좀 소화가 이제 잘안될 겁니다. 소화가 잘안 되고 배가 가득하고. 그리고 좀 뭔가 먹어도 기운이 떨어지고, 뭐 배는 산만해지고,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그 기토가 약토라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목이 강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안 되고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너무 차가운 음식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차가운 음식보다 약간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 요런 위주로 드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런다고 해서 이 뜨거운 날 따신 물 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찬물을 드시더라도 먹는 방법을 좀 달리 하시라는 거죠. 드실 때 내가 찬물을 먹을 때 입안에 자, 일단 급하니까 넘기겠죠. 그냥 한 두세 모금 정도는 넘기시고, 또 마지막에는 한 두세 모금 꿀떡꿀떡 넘기고 나면, 그 다음 물은 입안에 가두시라는 거죠. 입안에 가둬서 이빨이 시리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빨이 시리게끔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강하게 시원한 물을 땡기는 그 느낌이 약간 누그러집니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빨에 모든 신경이 있기 때문에 이빨을 냉하게 만들어버리면 뇌에서도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급하니까 덥고 미치고 짜증나니까 찬물을 두세 모금은 마시는데 두세 모금 마시고 나시면 그 다음에 입안에 좀 머물러 주세요, 찬물을. 머물러 주시면 이빨이 약간 쉽니다. 시리기 시작하면 뇌에서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찬물을 강하게 땡기는 욕구를 좀 누그러뜨려줘요. 이게, 이 냉장고 찬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틀려져 버립니다. 뭐, 이 뜨거운 날 찬물 먹지 말라면 좀 힘들죠. 그냥 땀 줄줄 가만히 있어도 지금 저 내금 하면서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뭐 특별하게 강한 내금 아닙니다. 그냥 지금 벌이 상태가 어떤지. 2층의 개상의 벌량이 어떤지, 그리고 벌량이 1층에서 산란을 할 공간이 있는지, 없으면 1층의 소비를 봉충을 빼서 2층으로 올리는 그냥 간단한 내금을 합니다. 그런데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찬물을 먹지 말라는 건좀 힘들죠. 먹기는 먹되 어떻게 먹느냐는 겁니다. 그 방법을 달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을 달리 하셔야만 내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찬물을 두세 모금을 벌컥벌컥 마시고 그 다음에는 입안에 탁 가두십시오. 입안에 가두면 이빨이 시려옵니다. 그리고 입 천장이 시려오고. 그럼 미지근하면 또 버리시든지 아니면 삼키셔도 됩니다. 그건 데펴진 거는 삼키셔도 돼요, 입안에서. 그리고 또이 찬물을 입안에 한 모금 머금으세요. 그럼 또 이빨이 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뇌에서 인지를 하기 시작을 해요. 뇌에서 인지를 하기 시작하면 강하게 찬물을 땡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먹는 방법을 조금씩 조금씩 바꾸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진짜 간실이라고 합니다. 간실. 그동안에 이제 간은 이 기능이라고 그러죠. 기능. 또 하나는 영양. 그걸 한의학에서는 기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떠한 일을 할수 있게끔 기능을 만들어 주는 걸 기라 그러고 그 일을 할수 있게끔 힘을 붙여 주는 게 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말하는 거죠. 근데 간에 영양분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기가 허하면 그 영양분 돌지 않습니다. 근데 웃기는 건 병원에 가서 CT나 MRI를 찍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죠. 아, 깨끗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간이 아주 깨끗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그 사람은 기능 상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맑은 물에서는 고기가 살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간은 24시간 풀가동을 합니다. 거짓 24시간 풀가동을 하는데 그 간이 하는 일은 노폐물, 독소, 이런 걸 제거하거나 분리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해독작용을 하는 거죠. 해독작용을 하는 간이 깨끗하다고 병원에서 얘기를 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좋은 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뭐 간이 10이라면 한7% 정도는 깨끗하고 한3% 정도는 약간 좀 힘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정상이죠. 그 사람이 정상이지. 아, 간이 깨끗합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건 정상 아니에요. 그 사람은 기능 상실입니다. 간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간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간이 더러워질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기능 검사를 하셨다면요. 기능 검사를 했는데도 내가 그러한 피로나 이런 게 누적이 많이 된다는 느낌을 받고 힘들다 그러면 병원 가서 기능 검사 일단 하셨잖아요. 뭐 MRI, CT 찍었더니 괜찮더라. 깨끗하다.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다라고 얘기가 탁 나오면 아, 나는 기능 상실이구나. 영양분이 부족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어디로 가셔야 돼요? 한의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양방병원이 엑스레이나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엄청난 기술이에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기능 상실은 양방병원에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절대 해결 못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한의원 가셔야 됩니다. 한의원 가셔서 침으로서 기를 돌려줘야만 혈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방이 좋다, 양방이 좋다 이게 아닙니다. 양방에 가서 진찰을 하고 모든 걸 확인하고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양방에서는. 그 좋은 기술이잖아요. 그 활용해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기능 상실이다라는 걸 아신다면 쉽게 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 간은 10%인데 10%가 모두 깨끗합니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병자라는 거죠. 그런 말을 들으신 분들은 한의원을 가시라는 겁니다. 한의원 가서 침을 맞고 기를 순환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간은 깨끗한 게 아닙니다. 깨끗해서는 안 됩니다. 간은 우리 몸의 모든 독소를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먹는 걸잘 먹고 조심해서 먹는다고 해도 우리가 먹는 밥, 뭐, 김치, 독소 없는 것 같아요? 독소 다 있습니다. 제 입으로 들어오면 모든 것은 독소가 다 있어요. 그걸 간에서 정화를 합니다.
어떠한 변환 과정을 거치고 어떠한 영양소를 파괴를 시켰다가 다시 재결합을 시키고 이런 과정 중에 모든 독소가 발생을 하죠. 제가 아무리 아무것도 먹지 않고 움직인다 해도 독소가 발생을 합니다. 어디서 옵니까? 심장이잖아요. 우리가 흔하게 지금 요즘 흔하게 말하죠. 활성산소. 활성산소라고 하죠. 그 심장의 독소예요. 심장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유해산소, 해가 있는 어떤 나쁜 물질이 섞이는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유해산소라고 그러잖아요. 이 유해산소를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그 성분이 뉴질랜드의 마뉴카크인가요? 그게 들었다고 하죠. 그런다고 막 유명하죠.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밤불이 그몇 배는 더 세다는 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독소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간이 정말 깨끗합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사람은 100% 병 환자입니다. 그분은 한의원 가셔야 됩니다. 이게 양방이 좋다, 한방이 좋다, 이건 아니고요. 될수 있으면 그 기능 정확히 아시고 사용하시는 게내 몸에 적용을 하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요? 내가 건강해야 뭐든지 할수 있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우리 벌이 약하신 분들 있어요. 약한 걸 강화군에서 이렇게 합봉시켜 주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 이제 합봉을 지원을 해줄 때 너무 많은 양의 소비를 지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거는 개상이 다 올라갔는데 하나는 단상에서 2매, 3매벌밖에 안 된다. 여기에다가 강한 벌을 예를 들어서 소비를 2장을 여기다 틀어져 버리면 그왕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벌을 지원을 해줄 때는 그 벌량, 현재 지원해줘야 될 벌통의 양이 소비가 3개다. 그러면 한장 정도만 지원하셔야 돼요. 그 이상 지원하시면 그 안에 들어가서 여왕 죽여버립니다. 이게 소비 지원하실 때잘 너무 많은 양 지원하신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소량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것도 어려우시다면 통을 달리 써야죠. 소비 지원할 통에 벌이 3장밖에 안 되는데 2장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A통에서 한 장, 그 다음에 B통에서 한 장, 다른 통에서 한장 빼갖고 지원을 해주셔야죠. A통에서 2장을 빼다가 그 약한 벌에 지원해줘버리면 그 여왕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 급하시다면 A통에서 한장 빼서 털어주고, 또 B통이나 C통에서 또한장 빼서 털어주고 해서 각기 다른 벌통에서 벌을 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왕이 잡히는 확률이 좀 적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